구독자 여러분, 꽃샘 추위에 탓인지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날씨가 계속돼 따뜻한 봄날이 빨리 오길 기다리지는데요. 사람들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그들은 온몸으로 봄을 표현하며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봄의 전령사로 부르는 풍년화로 화사한 꽃을 피워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로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닥터 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닥터 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봄을 재촉하듯 활짝 핀 풍년화라는 주제로 차가운 날씨를 이겨내고 만개를 한 풍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쯤이면 풍년화가 만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들뜬 마음에 인근에 있는 올림픽공원을 찾았는데요. 쌀쌀한 날씨에 대부분의 나무들은 낙엽이 진 상태로 추위에 떨고 있는데 저의 바람을 보답이라도 하듯 정말로 풍년화가 만개를 하여 인사를 하고 있어 마음에 풍년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풍년화는 한자어에서 볼 수 있듯이 풍년을 뜻하는 꽃으로 꽃이 피는 양을 보고 그의 농사에 작황을 가늠해 본다고 하여 풍년화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하며 꽃이 일찍 피고 많이 피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노란색의 꽃이 황금빛으로 물든 논의 풍경이 연상되기 때문에 풍년화라는 이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풍년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30년경 일본에서 들여와 예전에 임업시험장인 산림과학원에 심겨진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풍년화는 꽃색에 따라 구별하는데 일본 풍년화는 노란색을 띠고 중국 풍년화는 젓갈색을 띈다고 하며 가을에 꽃이 피는 미국 풍년화도 있고 요즘에는 원예종으로 보라색 등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개량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풍년화는 봄의 전령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동설한의 추위를 이겨내면서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요. 식물 도감에는 3월에서 4월에 꽃이 핀다고 되어 있지만 수도권에서도 빠른 것은 1월 말이면 꽃이 올라오고 있어 눈 속에서 꽃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물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나무로 매년 언론에서는 봄을 알리는 나무라는 수식어로 앞다투어 소개되기도 하는 나무입니다. 일찍 꽃을 피운 탓에 추위에 떨었던 것을 보상이라도 하듯 꽃 피는 기간이 엄청 길은데요. 개화 기간은 40일에서 길게는 50일까지 지속된다고 하는데 옛말에 열흘 붉은 꽃이 없다라는 화모 11홍이라는 사자성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풍년화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나무인데요. 풍년화 꽃이 작고 꽃 색깔이 주변 환경과 동화되어 도드라 보이지를 않으며 꽃이 활짝 피었을 때도 이것이 핀 것인지 아직 피지 않은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꽃입니다. 따라서 풍년화 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꽃이 벌써 시들었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꽃이 얼었나? 등의 말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꽃이 얼어 동해를 입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시들어 보이는 때가 꽃이 활짝 핀 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꽃임에도 불구하고 풍년화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면 특이한 형태의 꽃을 가지고 있고 눈 속에서 추위를 이겨내며 꽃망울을 터뜨리는 강인함과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봄을 알려주는 나무이며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멋진 모델이 되어주기에 풍년화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풍년화의 영명은 마녀의 개암나무를 의미하는 위치 헤이질이라고 하는데 독특한 꽃과 줄기가 마녀의 마술지팡이를 닮아서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며 그래서인지 옛날에는 점술이나 매장된 보석을 발굴할 때 그리고 수맥을 찾을 때 풍년화의 가지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만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른 봄 풍년화 가지에 꽃이 가득 달린 모습이 마치 곡물이 넉넉하게 여문 풍년 만작과 같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중국에서는 풍년화의 꽃이 황금색 실같이 생겼다고 하여 금눈매라 부른다고 합니다. 풍년화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보면 풍년화는 조롱나무과의 열애살이 목본류로 일본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 대전 이남 지역에서 잘 자라지만 근래에는 원예종들이 많이 있어 서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키가 5m 내외로 자라면서 지표면에서부터 가지가 많이 나와 큰 포기를 이루는 나무이며, 나무 껍질은 회색빛을 띤 갈색으로 매끄럽고 작은 가지는 노란빛을 띤 갈색 또는 어두운 갈색을 보입니다. 잎은 어긋나게 달리고 네모진 원형 또는 달걀을 거꾸로 세운 듯한 형태이며 털은 없습니다. 2월이면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데 꽃은 줄기에 전년도 가지 겨드랑이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모여 달리는데 꽃받침은 내장으로 뒤로 젖혀져 있으며 수술 4개, 암술이 한 개이고 꽃잎은 내장으로 폭이 2에서 3mm, 길이가 1에서 2cm 정도로 좁고 길게 되어 있는데 꽃잎의 모양이 색종이를 가위로 잘라놓은 것 같이 쭈글쭈글한 모양을 하고 있어 언뜻 보면 계란 구명 같은 모양으로 다른 꽃에서는 볼 수 없는 풍년화만의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익는 열매는 10월이 되면 열매가 벌어지면서 윤기가 있는 검은 씨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 이상으로 봄을 재촉하듯 활짝 핀 풍년화라는 주제로 풍년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 이렇게 빨리 활짝 핀 풍년화의 꽃을 보니 올해도 풍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돌아오는 주말에는 잠깐의 짬을 내 주변의 수목원이나 공원을 찾아 풍년화의 멋진 매력에 빠져볼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